오늘은 제주시에 있는 책방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책방지기어의 개성과 감각들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이곳이 아라동입니다. 아라동 마을 중에서도 간드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떨어지는 만월의 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어서 예전에는 간월동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무튼 책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있는 색들만 봐도 대표님의 관심이라든지 이 책방의 색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슬로우 라이프. 그다음에 식탁의 문제. 그리고 여기는 네. 책. 뭐 딱 하나만 선택하려면 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갖고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글쓰기로서. 책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래서 서점은 조용할지라도 책들이 얘기하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로 시끄러웠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에요. 페미니즘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천차만별이므로 각자의 삶에 곧장 말을 건네는 페미니즘 이론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드센 여자들이 그다음에 남성을 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론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요 문장을 뽑으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워낙 고전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주책 이건 뭡니까 도대체? 대변 이게 뭡니까? 자, 책방지기가 주와 책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책방지기가 주책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먹는 술과 함께 읽는 술도 즐겨볼까 합니다. 우와, 저도 술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와, 눈에 가는 책들이 너무 많네요. 술과 관련된 책도 아무튼 책 코너를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특이하네요. 네, 저희 필명이 주책이에요. 오, 그러시구나. 네, 네, 역시. 뭐 술하고 책. 이 애주가들이 술만 마실 게 아니라 이 책도 한번 술 관련된 책도 읽어볼 수 있게끔 좋은 네.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네. 그 작년에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여러 번 웃었어요. 저는 저 얘기 같아가지고 네. 권규랑 네. 사상.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으면 네. 그. 어쨌든 이게 판매도 하는 책이어서 네. 제가 이렇게 출판 연도나 네. 그다음에 책의 상태 네.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그때그때 좋아합니다. 딱히 뭐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책에는 또 가격을 조금 높게 잡죠.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군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딱히 기준이 있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책방에 이렇게 5,000원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단순하게 책을 사서 보기도 하지만 내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책방에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은 책방 같아요. 네. 글쓰기 모임도 네, 마찬가지고 네. 필사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에 정 붙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책방 구석구석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당신을 위한 책, 비밀의 책. 아, 가끔은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 뭔가 책이 쌓여 있어서 제목을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요 비밀의 책은요.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자기 취향대로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독서는. 그래서 책방 오시는 분들한테 네. 일부러 제목이랑 그다음 작가 가리고 그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표님
네. 아, 정말 이거 궁금한데요, 내용들이. 요거 풀어보면 꼭 사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 아.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그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권 중에서 제가 고민 해보고, 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소개해 주신 영미소설을 오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예. 않을 겁니다. 예. 10편의 단편 어느쯤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삶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산은 오늘도 MBC 법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 아무튼 책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볼 책방은 제주에서도 보기 힘든 책방인데요. 미술 전문 서점입니다. 와, 국내와 수입한 미술 서적뿐만 아니라 드로잉, 수채화 클래스, 미술사 강의랑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제가 미처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분은 현대미술사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책들. 요즘은 또 추상미술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런 리차드 디벤콘 같은 화가들은 사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네. 좋은 작가지만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가요? 네. 네네. 서양에서 하시는 작가분 이외에 한국 작가 중에서는 좀 이런 경향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실까요? 네네. 조금 색감적으로 다르긴 하죠. 그렇죠. 유영카백이 아마 제가 유영복 아백 생각해가지고 뭐 워낙 많이들 네.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 네. 정말 작품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사이즈가 이건 거의 작품 사이즈랑 네. 거의 흡사하겠네요. 이건. 워낙 대작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보기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실제 작품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네. 전시장 가면 이렇게 막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이 책들이 좋은 게 그거예요. 다들 오면서 하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저 같은 손도 가능한가요? 뭐. 저 정말 똥손이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렇게 드로잉 수채화하고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미술사 수업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 미술사 수업을 쉬는 동안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네. 수집하고 싶었던 생각이 먼저였는데 아 소장하고 싶은 네, 책들 제가 갖고 싶었던 네네네. 건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특히나 그럼 제주에서 더 힘드실 테니까 어쩌면 있겠다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어쩌면 있겠다라는 생각에 혹시나 한번 하게 됐죠.